안녕하세요, 영상 공작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룸업퓨전의 크로마키 기능을 활용하여 지하철 창문에 새로운 영상을 합성해 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요 지하철 영상은 제가 그냥 지하철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들고 맞은편 창문을 찍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요 창에 다른 영상을 한번 합성해보는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컷을 가지고 와야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창문도 살짝 걸려갖고 이게 이쪽을 작업하면 이쪽도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불편하니까 사이즈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이런 조절을 했고 이쪽에 이제 그 쉐이프 레이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쉐이프 레이어를 쓰려고 보니까 이 지하철 창문이 보다시피 이쪽에 곡선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굉장히 둥글둥글한, 그러니까 정사각형 느낌인데 이 모서리가 다 이렇게 지금 둥글둥글한 모서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딱 적합한 레이어가 없어요. 여기 이제 곡선 타원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일일이 맞추려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쉽게 말해서 좀 중노동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쉐이프 레이어를 한번 직접 만들어서 얻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클립 맨 앞쪽에 라인을 갖다 두시고 여기서 이제 스냅샷을 하나 찍어줍니다. 스냅샷을 찍는 요령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내보내기가 있죠.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메뉴에 스냅샷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하나 스냅샷을 찍어서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 그 아이패드의 앨범으로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룸업퓨전을 일단 닫아 두시고요. 여기 지금 제가 앱을 연 것은 메디방 페인트라는 앱입니다. 이 앱에서 이제 그 쉐이프 레이어를 아까 스냅샷에 맞춰서 직접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새로운 캠퍼스 들어가셔서 1920, 1080p로 하나 열어주시고요. 이 메디방 페인트라는 앱은 프로크리에이트와 비슷한 앱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는 조금 일러스트나 그런 거에 좀 약간 기능이 가 있다면은 이 메디방 페인트 앱은 그 만화,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그 앱, PC 버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앱인데 제가 왜 프로크리에이트가 아니라 이 메디방 페인트를 쓰냐 하면은 지금부터 그 이제 이유를 작업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아까 그 스냅샷 찍은 거를 이쪽으로 불러와 줍니다. 이 선택 후 추가. 그럼 아까 그 지하철 찍은 사진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서 그냥 컬러 레이어 하나 위에 더 만들어 주셔서 이제 여기에 그 창문에 맞는 쉐이프 레이어를 직접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레이어를 다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라인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브러쉬 들어가서 펜으로 설정을 하셔갖고 너무 굵으면 작업하기가 오히려 불편하니까 조금 15, 16 그 정도로 편하신 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네모난 그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직선, 뭐 꺾은선, 곡선 뭐 여러가지 옵션 선택 메뉴가 있습니다. 곡선을 일단 선택해 주시고 이 위에 레이어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될 게 요 이제 그 창문에 요 모양에 맞게끔 직접 그려주시는 겁니다. 쉐이프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나씩 찍어주시면서
작업을 일단 대충 맞춰서 하시면 되고, 요 점점점점 찍혀 있는 중간중간에 요 원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조절을, 위치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딱 빈틈이 없게끔 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시면은 요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으니까 확정 누르시면 이렇게 라인이 그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리자면, 제가 왜 아까 프로크리에이트 얘기를 했냐면,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요런 곡선 작업, 라인을 곡선으로 만드는 디테일한 작업을 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기능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메디방 페인트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 이 쉐이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네 귀퉁이를 곡선의 라인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는 기능으로 해서 아예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인을 다 만들었습니다. 형태를.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페인트를 지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예, 이렇게 지금 그린으로 다 채워졌죠. 이렇게 하신 후에 뭐 여기 좀 뭐랄까요? 색깔이 잘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 혹시 보이시면은 펜으로 해서 마저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균일하게 색깔이 들어갈 수 있도록 를 페인트로 몇번 누르셔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저장할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장을 하실 때 밑에 두 개의 레이어가 이제 있는데 다 없애줍니다. 레이어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는데, 일단 메디방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캠퍼스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 갤러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장이 된걸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공유를 선택을 하실 때 PNG 투과라고 되어 있는 이걸로 선택을 하셔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메디방 페인트에서 작업하는 건다 끝났습니다. 이제 루마 퓨전을 다시 여시고, 좀 전에 작업한 파일을 불러오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우리는 아까 그 스냅샷으로 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은 이제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실제 이 지하철 창문을 찍은 영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그냥 이렇게 들고 생각 없이 그냥 막 찍은 거라 보시면은 이제 지하철이 자체도 흔들리기도 하고 하니까 손도 흔들리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꾸 벗어납니다. 범위를.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 변화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틈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하실 때의 그 촬영은 될수 있으면 삼각대나 뭐 모노포드 같은 거 사용하셔서 딱 고정된 상태에서 픽스로 촬영을 하셔야 작업이 좀 수월해집니다. 그럼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거는 키프레임 작업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 창문의 움직임에 맞게끔 키프레임을 이제 지정해, 값을 지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들어가셔서 쭉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엔 좀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죠. 여기서 키프레임을 지정해 주시고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살짝 움직였고, 크기도 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크기도 살짝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커지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그 포지션 값이랑 크기 값을 적절히 맞춰주시면서 계속 크기 및 위치의 키프레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키프레임 작업을 대략적으로만 한번 만들어서 찍어봤습니다. 플레이해 보시면은 지하철의 움직임대로 요 지금 쉐이프 레이어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조금 더 사진은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데 일단은 한번 오늘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는 게 주 목적이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작업이 대충 됐고요. 1차적인 작업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인물이 이렇게 있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인물 촬영을 해둔 거를 불러옵니다. 녹색 키를 또 빼줘야 되죠. 일단 이 녹색 키를 빼주겠습니다. 빼주고 그래서 이제 지하철 창문에 잘 맞게끔 사이즈와 자르기를 적용해 주시면 되죠. 크기를 적절하게 맞춰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클립이 합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크로마키 기법을 나중에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일단 익스퍼트를 받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크로마키 기능을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도 내보내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내보내기가 됐죠. 앨범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이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완성됐으면은 이제 크로마키 기능으로 녹색 키를 빼주시고 밑에 자신이 원하는 배경 영상을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는 영상 공작실입니다.